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렌즈를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평소에 많이 끼는 렌즈, 꼈을 때 렌즈 못 꼈냐고 물어보는 렌즈들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웜톤이 꼈을 때 좋은 렌즈랑 쿨톤이 꼈을 때 예쁜 렌즈 이렇게 나눠서 가져왔으니까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렌즈의 비비링 원데이 브라운이에요. 그래픽 직경은 13mm고요. 직경이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가지고 내추럴한 느낌을 주는 렌즈예요. 내 눈 같지만 뭔가 좀 더 촉촉하고 또렷해 보이는 데일리템. 제가 영상 속에서 꼈을 때 렌즈 뭐예요? 라는 문의가 제일 많은 렌즈예요. 이 끝에 서클 라인, 가장자리 부분이 되게 섬세하게 얇게 되어 있어서 안 꾸몄을 때나 뭐 꾸안꾸 메이크업을 했을 때나 혹은 완전 좀 가벼운 기본 음영 메이크업 했을 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많이 매치하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렌즈는 렌시스의 베티 베이지. 이것도 직경은 똑같이 13mm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비비링 원데이 브라운이랑 엄청 비슷하기는 한데 비교해보면 비비링 브라운보다 베티 베이지가 조금 더 붉은빛이 빠지고 살짝은 애쉬빛이 돌아요. 그래서 꼈을 때도 비비링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밀키한 느낌이 들어요. 맨 끝에 서클 라인이 조금 더 선명한 편인데 또 이렇게 꼈을 때는 사실 직경이 큰 편이 아니라서 많이 티는 안 나는 편이에요. 동공 주위에 홍채를 덮는 부분이 비비링 브라운보다 미세하게 넓어서 렌즈 본연의 색감이 조금 더 잘 보이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착용하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둘 다 예뻐요. 저는 비비링 브라운보다 베티 베이지가 조금 더 제 눈에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거는 눈의 구조상 사람마다 좀 편안하게 느끼는 렌즈가 다들 다르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렌즈는 오렌즈의 스칸디 원데이 헤이즈. 그래픽 직경은 11.9mm고 직경이 작아서 많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서클 라인 부분에 라인이 없어서 그냥 제 눈동자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서클 라인처럼 보이게 해주는 홍채 렌즈예요. 이 원데이 헤이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브라운 웜톤 렌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렌즈예요. 블랙핑크 지수 렌즈로 엄청 유명세를 타서 지금은 매니아층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오렌지랑 골드가 섞인 밝은 느낌의 홍채 렌즈고 색깔이 조금 튀기 때문에 뭐 쌩얼이나 꾸안꾸보다는 조금 꾸민 듯한 메이크업에 매치했을 때 예쁜 렌즈예요. 처음 두 가지는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주는 데일리 렌즈로 두 가지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조금 화장하고 꾸몄을 때 예쁜 살짝은 화려한 렌즈로 웜톤 세 가지 렌즈를 추천드렸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쿨톤 렌즈 추천 시작할게요. 쿨톤 렌즈 첫 번째로는 아이로라의 플루토 그레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렌즈는 테두리가 고동색으로 약간 얇은 띠로 감싸져 있고 살짝은 푸른기가 도는 그레이 렌즈예요. 근데 엄청 자연스럽죠?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그레이 렌즈보다는 브라운 렌즈들을 선호하는데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렌즈라서
데일리로 끼기도 괜찮더라고요. 렌즈 이름은 그레이긴 한데 뭔가 오묘하게 푸른빛이 돌아서 신비로운 느낌을 조금 주는 렌즈예요. 깔끔하면서도 많이 튀지 않는 그래픽이라서 쿨톤 분들이나 저처럼 갈색 눈동자를 가지신 분들이 처음에 그레이 렌즈에 입문하기 좋은 렌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엄청 눈동자가 밝은 갈색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레이를 꼈을 때 다른 분들보다 살짝은 조금 더 밝게 올라와요. 눈동자 색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꼈을 때 저보다 살짝은 더 어두울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밝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쿨톤 두 번째 렌즈는 렌시스의 에일린 그레이. 이 렌즈의 직경은 13.2mm고 서클 라인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렌즈예요. 이건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 렌즈 중에 최애템이에요. 이미 그레이 렌즈 중에 예쁘다고 입소문이 엄청 난 제품이더라고요. 역시 예쁜 거 보는 눈은 다 비슷한가 봐요, 여러분. 튀지 않는 부드러운 색감의 그레이 렌즈고 푸른빛이랑 골드랑 섞여 있어서 웜톤이 껴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렌즈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꼈을 때는 어떤 메이크업도 다 찰떡 소화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렌즈는 오렌즈의 스칸디 라이트 그레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렌즈의 직경은 11.9mm예요. 좀 작은 편이죠? 이것도 보시면 서클 라인이 따로 없어서 제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서클 라인이 되면서 매력적인 눈을 만들어주는 렌즈. 엄청 화려하죠? 제가 평소에 톤 체인지 메이크업, 쿨톤 메이크업 할 때 제일 많이 착용하는 렌즈고 발색이 뛰어난 렌즈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이미지 변신이 확 되는 제품이에요. 살짝 화려하면서도 골드랑 그레이가 어우러져 있어서 유니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저처럼 이런 어두운 모발보다는 탈색 머리나 밝은색 헤어 컬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잘 어울릴 만한 렌즈예요. 이렇게 웜톤 렌즈 3가지, 쿨톤 렌즈 3가지 총 6가지 렌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웜, 쿨톤 모두를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들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